네, 안녕하세요. 네, 쾌활 정용원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10강. 자, 보험병 음다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험 하시는데 무슨 보험병이야? 뭐야, 쟨?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차 그러면은 자사오 또는 다관 또는 개환에 그동안 포다법으로 마셨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시간에 보이차 가장 좋은 방법은 전답법으로 드시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전답법에 어울리는 보이차는 당연히 고차수 보이차입니다. 재배차로 만든 차는 전답법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비료와 농약 또는 기타 등등 그리고 또 숙차도 전답법에 막지 않습니다. 숙차는 포다법이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험병 음다. 제가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자, 스탠리에서 사실은 저희 그 다석 TV에 이 스폰을 해줘야 됩니다. 스탠리 보험병을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다음번에 이제 광고에 이 스탠리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한 대 때려주세요. 자, 스탠리. 제가 보험병 일단 내려놓고요. 자, 좋은, 아이고, 차를 만났습니다. 좋은 차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좋은 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좋은 다구 또는 그렇죠. 다구. 요 세 가지가 딱 어울렸을 때 최고의 상태가 됩니다. 차만 좋고 물이 안 좋아. 물은 좋은데 차가 안 좋아. 두 개는 좋은데 다구가 안 좋아. 아, 사실은 이게 산발이 같은 그런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차를 구했습니다. 좋은 차를 구하고 또 좋은 물을 여기에 맞는 좋은 물을 또 구했습니다. 자, 좋은 차는 영혼입니다. 좋은 물은 몸입니다. 좋은 다구는 의복입니다. 서로 영향을 주는데 요 가장 좋은 고차수 보이차 일반 새싹으로 만들어진 차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녹차나 새작 그리고 또 홍차나 새싹으로 만들어진 차는 포다법이 맞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포다법 자사호 뭐 또는 우리나라 다구 다완 또는 뭐 다구를 통해서 또는 개완을 통해서 마시는 방법 물을 이제 부어서 마시는 방법은 새싹차를 먹을 때 쓰는 방법이다. 자, 고차수 보이차는 전답법. 5g의 고차수 보이차에 3리터의 물을 준비하고 3리터의 물을 달이고 그리고 2시간을 달이면 물은 1.5리터 정도로 뚜껑을 열어놔야 됩니다. 과거에 제가 종이 한지를 갖다가 뭐 몇 장씩 하고 한 적도 있습니다. 왜냐? 황궁에서는 9장을 썼고 뭐 일반 뭐 잘 사는 당상관 이상은 뭐 3장을 쓰고 그리고 또 일반 사람들은 한지를 해 가지고 뚜껑을 만들어 썼다는데 그건 이제 바람이 불어 가지고 흙 들어갈까 봐 이제 그런 거고 원래 신농시 신화에서 이 나뭇가지가 떨어져 가지고 탄관 안에
달여졌고 그 달인 물로 72가지 독을 해독했다는 이야기는 탕관에 뚜껑이 없었기 때문에 나무 가지가 들어갈 수 있었고 나무 가지가 들어갔다는 건 줄기와 큰 잎과 새싹이 모두 다 들어가서 달여졌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뚜껑 없이 2시간을 달이면 1.5리터의 아주 이쁜 색의 붉은 물이 완성되는데 여기에는 차나무 물관과 체관 안에 있는 모든 영양분들이 다 들어있다. 녹아있다. 지질을 제외하고 식이섬유인 지질을 제외하고 모든 것들이 물에 녹아있기 때문에 착 마시는 순간 이것은 보약과 같다. 이게 신농씨가 누린 해독의 기쁨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야, 이렇게 나도 전답법으로 먹고 싶지. 정말 먹고 싶어. 나도 고상하게 딱 탕관 준비하고 불 이렇게 딱 해가지고 탕관 뭐 주둥이 아 주둥이가 있나? 뭐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손잡이 뭐 해가지고 탕관에 불 해가지고 2시간 나도 다려보고 싶어. 그러나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생각해낸 게 스탠리 보온병입니다. 스탠리 보온병. 뭐 코끼리 보온병 우리나라에 뭐 저기 뭐야 보온병 좋은 아니 뭐 우리나라 보온병도 좋은 게 많습니다. 뭐 일본 건 될 수 있으면 뭐 조지루시 왜 조지를 여기서 찾죠? 어찌됐든 간에 저기 다 써봤는데 저희가 입구가 작다 보니까 얘는 한번 뜨거운 물을 넣어놓으면 24시간 동안 70도 이상을 유지합니다. 24시간 동안 70도 이상을 유지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차입을 집어넣고 뜨거운 물을 붓고 그리고 뚜껑을 닫고 꽉 닫아놓고 주무실 때 딱 넣어놓고 닫아놓으면 이제 이것도 이제 컵으로 쓸 수 있는데요. 위에 일자 표시가 돼 있다 보니까 요거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거 뚜껑을 완전히 열지 말고 한 요 정도 요 손잡이에 하면 요 구멍으로 차 이파리가 다 아 차 물이 나옵니다. 차 이파리는 요 언덕에 둔턱에 다 걸려가지고 차 이파리는 하나도 안 나오고요. 차만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딱 드셔도 됩니다. 그러나 요 플라스틱이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나라 다완 하나 탁 준비하시고 그리고 스탠리 보온병 1.9리터에 1.7리터의 물을 집어넣습니다. 자, 스탠리 보온병이 뭐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포탄 아닙니다. 1.9리터짜리인데 여기 요 정도 1.7리터 정도 물을 집어넣고 공기층을 놔둡니다. 그리고 차는 5g 집어넣습니다. 에르웨산 천년 야생차는 요거의 절반인 2.5g을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야생성이 너무 강해서 기타 등등의 고차수 보이차는 5g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1.7리터의 물을 집어넣고 주무실 때 보통 밤 10시에 집어넣으시고 22시죠. 22시에 집어넣으시고 쭉 주무세요. 그냥 다음날 아침에 기상하자마자 예, 보통 저는 뭐 5시에 눈을 한번 뜨는데 뭐 좋습니다. 6시나 7시에 일어나신다고 치고 6시에 일어났습니다. 기상하자마자 6시 그러면은 8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침에 한 모금 330ml 우유 한 팩 정도 맥주 조그만 캔 하나 정도 딱 드시면 공복에 핵심은 공복입니다. 공복. 이야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6시에 드시고 그리고
아침 식사 보통 몇 시 하시죠? 뭐 8시? 7시? 7시에 보통 하실 겁니다. 출근해야 되니까. 자, 그리고 점심 12시죠? 점심. 마음에 점을 찍었대. 자, 점심 12시. 아침 저녁은 아침 저녁은 우리는 순수한 우리말이죠. 점심은 한자입니다. 점점자의 마음심. 언제 먹을 거냐 이거. 우리의 순수한 우리말은 뭘까요? 참이죠. 참. 참. 참입니다. 참. 원래는. 우리는 중간에 먹는 걸 참이라고 그래. 공복에 먹는 걸. 많이도 먹었어.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자, 점심 요 중간 10시. 크, 좋다. 10시. 요거 아주 좋다. 10시. 공복. 10시. 그럼 여기서부터 시간은 12시간. 12시간. 공복에 또 한 번 드십니다. 자, 오후 2시에서 3시. 공복. 자, 이거 1.7리터를 혼자 다 먹어? 못 먹어요. 1.7리터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다렸을 때, 자, 얼마, 3리터 물을 집어넣고 막 다리면 절반 남는다 그랬죠? 절반 남는 게 한 1.5리터 정도 남는데 1.7리터 뭐 비슷합니다. 남으면, 자, 생각해 보세요. 옛날 그림 보면은 두 사람이 쫙 앉아가지고, 아, 씻고 얘기하고 뭐, 아, 얘기하고 있고 다동이 막 부채질 하면서 하고 있는데 둘이 만났을 때부터 차를 다리기 시작한 겁니다. 두 시간. 어르신, 차 다 됐습니다. 그래, 가져와 봐라. 다완에. 준비된 차를, 달인 차를 딱 가져와. 딱, 다완에 딱 넣어서. 두 사람이, 크으. 하, 좋네. 한여름이어도 이렇게 따뜻한 차를 마시니 몸이 좋네. 아, 그러면서 드셨을 겁니다. 1.7리터 혼자 드시는 게 아니라, 두 명 또는 세 분이 하루 마실 양입니다, 이게. 5g에서 나온 모든 미량 미네랄과 그리고 식물성 영양분. 식물성 영양분들이 다 용출돼 나와 있는 물입니다. 진공묘유의 상태입니다. 뭐 없는 것 같은데 이 안에 무수한 게 들어있는 겁니다. 자, 황제가, 왕이 100리터의 물을 1리터로 만들어서 마셨습니다. 백비탕이라고 그러는데 100번을 달인 물을 100번을 달인 물을 그 물을 물로 모든 걸 만들었거든요. 뭐냐? 100리터에 있는 미네랄들, 미량 미네랄들을 1리터로 농축시켜 놓은 겁니다. 그걸 드신 겁니다. 하물며, 야, 고차수인데, 고차수 5g에는, 고차수 보이차 5g에는 2억 5천만 년 전 바다에 퇴적돼 있던 모든 영양분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우리도 품이 내고 뭐 전다법 또는 포다법 뭐 달에 지켜가면서 다 마시고 싶지만 일상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이런 멋있는 뭐 이런 다법들을 회사 또는 직장 또는 집에서 이렇게 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바쁜 일상 속에서 차는 내가 차는 꼭 한번 바른 방법대로 마시고 싶다 하는 분들은 스탠리 보험병 1.7리터, 그러니까 1.9리터짜리를 사셔야 됩니다. 코스트코에서 1년에 두 번 이제 들어오는데 그때는 뭐 2만 7천 원 정도의 코스트코에서 구매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인터넷에서는 거의 한 6, 7만 원 정도일 겁니다. 이 코스트코는 이미 다 들어오자마자 다 없어져 있기 때문에 뭐 해가지고 구매를 하시고 스탠리 보험병, 야, 나도 먹었다. 예, 나도 먹고 싶다.
그런 분들은 댓글을 또 다석TV에다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여러분들 중에 10분 중에 한 분, 선착순 10분 중에 한 분을 뽑아서 그 스탠리 보험병을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표님, 괜찮죠? 좋아요. 네, 좋습니다. 자, 스탠리 보험병. 이 시대에 어렵지 않게 마실 수 있는 답법 중에 하나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좋은 분들과 좋은 차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